기다렸다 좀 앉혀놓을까? 아니 그거를 지금 넣어서 끓이시는 거예요? 끓여야죠. 끓여가지고. 아침에 키운 약초와 말벌집을 함께 넣을 생각인데 먼저 단풍마와 토복룡부터 다듬어야겠죠. 바로바로 해서 이게 손질해서 넣으시나 봐요? 손질하고 막 썰어 넣기도 하고. 네. 아유, 그 얼음물을 손실없게. 그래야 스릴이지. 산에 있으면은 네. 그런 것으로 해야 추위로 타면 안 돼. 네. 야, 진짜 상남자시네요. 자, 그리고 단풍마의 속은 단단하지 않고 아삭해서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대요. 여기다가? 여기. 벌, 이거는 좀 으신 성분이고, 그 이제 아까 저 토복룡은 좀 차분 성질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구워 맞는 거죠. 이거는 산수유. 산수유요? 산수유. 집에서 솥에 구워가지고 많이 먹어 지금. 내가 이거 와갖고 한 6년 감기 한 번 안 했어. 역시 이 귀한 산수유까지 들어간 자연인의 말벌집 당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뭐 얼마 동안이라도 끓여야 되는 건데? 은근히 하루 정도. 하루 정도? 은근히 하루 정도 살살 막 닦아가지고. 그러면 뭐 안에 있는 게 다 빠져나오겠네요. 그 물론 약이란 것은 시간을 좀 가야지. 네. 빨리 하는 거는 슬슬. 내가 돼지하고 이야기하는 거 없네, 내가 또. 그러니까. 누가 누군데. 아, 그래 말이야. 무슨 말인지. 아, 두 분이 이제 뭐 눈만 마주치면 웃으시는 것 같아요. 아,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.